업무상 사유로 우리 부상, 질병, 신체적 장애, 사망에 대해 우리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에 추가된 출퇴근 제외 시에도 우리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산재 신청 시 환자는 우리 최초형 신청서 및 출퇴근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재 지정되어 있는 우리 광명세운병원에 오신다고 하면 서류 작성 및 산재 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산업재해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재 신청 안에는 우리 8가지 신청서와 청구서가 있는데 그 서류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소멸시효가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할게요. 통상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며 질환의 경우에는 3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산재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기왕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우리 진료도 보고 산재와 연계가 가능한 곳으로 오시는 건 어떠신가요? 광명세운병원의 김과장이었습니다. 누가 도와주나요? 제가요?